어느 밤 그대 생각에 난 잠 못 들고 노래를 만들죠. 여기까지. 우와. 우리 준현 씨는 진짜 천재 맞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노래를 금세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이, 천재라뇨. 음악의 신이죠. 솔직하시다니까. 예. 아니, 솔직히 잘나고 탁월한 거 뭐 이런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걸 잘 못해. 그냥 틈 만나면 물어뜯고 흠잡고, 그죠? 정말 저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라 저거. 아, 큰일입니다. 아, 우리 준현 씨는 이렇게 솔직하셔요. 예. 자, 실시간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소년소녀 가장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준현 씨도 참가하셨죠? 네, 저도 완주했습니다. 다들 죽을 힘을 다해 뛰는데 세상에 반칙을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반칙이요? 마라톤에도 반칙이 있나요? 남들 뛸 때 혼자 차에서 쉬다가 결승점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가 완주한 것처럼 메달까지 받더라고요. 아니, 그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요? 게다가 완주 메달까지 반납하라니까 거부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상남이 여러분도 잘 알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누군데? 아무튼 궁금해집니다. 뭐죠? 뭐 사연 더 안 올라오나요? 저기 이분이 지금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실시간 사연이 여기서 멈춘 것 같은데. 자, 이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치면서 노래한다 가라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한다 가라고. 아, 뭐 어떡하라고? 뭐야 저 녀석.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으로. 예, 예. 자, 준현 씨는 정말 아티스트 맞습니다.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목이 잠겨서. 자, 예, 받질 않으시네요. 뭐, 생방송의 묘미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네. 아,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네.